성경에는 지혜라는 말이 500번 이상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잠언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얻는 지혜로운 삶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경건하고 의로운 삶은 하나님 앞에서 지혜로운 삶을 말하는 것이고, 또는 악하고 불의한 삶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 참으로 어리석은 인생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는 행복하고 성공적인 삶을 살게 하는 길을 말하는 것이고, 또한 대조적으로 어리석음은 실패와 불행으로 이끄는 삶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을 이 세상으로 보내시면서 내가 너희를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 같도다 그러시면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바울이 오늘 본문 15절에서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라고 한 말은, 지혜 있는 자는 행복하고 성공적인 삶을 위해서 모든 것을 조심해서 산다는 것입니다. 인생은 광야길입니다. 누구나 그렇습니다. 또한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은 애굽을 탈출한 것 같지만 곧장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아니고 반드시 누구나 힘든 광야길을 거쳐야 됩니다. 우리도 예수를 믿고 참 애굽을 탈출했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때부터 우리가 원하는 가나안이 우리에게 현실적으로 그것이 펼쳐집니까?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홍해를 건넌 다음에는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길에서 연단하시고 훈련하셨듯이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연단이고 훈련이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주시는 의미의 축복, 행복을 우리가 느끼고 사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광야길을 걸어갈 때 주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면서 주위에서 그 길을 걸어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집에는 학문과 지식은 학교와 또 사회에서 많이 배웠어도 지혜가 무엇인지 몰라서 가치고 의미 있는 삶을 살지 못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너무나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대로 많은 지식이 아깝고 진리는 못 듣는 그들을 보면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집니다. 사도 바울은 본문을 통하여 어떻게 사는 것이 정말로 이 세상에서 지혜롭게 사는 것인가, 그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세히 주의하라는 말은 한 걸음 한 걸음 정확하게 잘못 디디지 말고 정확하게 바르게 옮겨놓으라는 것,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삶을 사는 사람들은 하고 싶은 대로 일시적인 충동이나 감정대로 절대로 행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성령이 인도하심이 무엇인지, 그것을 신중하고 생각하고 분별 있게 행동을 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지혜로운 삶은 어떤 것인지 생각해보고 함께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은 세월을 아끼는 삶이 지혜로운 삶이라는 것입니다. 본문 16절에 보면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몇 년 전에 피플이라는 잡지에서 Dead Ahead, 죽음을 앞에 두고라는 글에서 앞으로 당신이 살 날이 얼마나 남았는지 그것을 말해주는 시계에 대한 이야기를 거기 실은 적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굉장히 호감을 가지고 그리고 굉장히 매력을 느끼고 또한 한편으로 굉장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 시계는 남자는 보통 75년, 여자는 80년을 산다고 가정하고 남은 시간을 계산해주고 있는데, 이 시계는 사람의 성별과 그리고 현재 나이를 입력하면 남은 시간이 얼마인지 날마다 이렇게 말해준다는 것입니다. 그걸 들여다볼 때 어떻겠습니까? 아무 생각 없이 살던 사람들이 야 내가 또 며칠밖에 안 남았네 며칠밖에 안 남았네 생각하면서 그가 암 환자가 아니라 할지라도 앞으로 삶을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루하루를 이렇게 무의미하게 내가 보내고 있구나, 그것을 느끼게 되었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 재미있는 시계에 엄청나게 많은 관심을 가졌다고 하는데 그 시계의 가격은 99.95달러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사고 또 그 시계는 엄청나게 많이 팔렸겠지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남은 삶이 얼마인지 매우 궁금해합니다. 대충 우리는 가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잘 살면 얼마 남았고 못 살면 짧게 또 살면 얼마 남았고 우리는 다 계산을 대충 하죠. 또 아픈 분들은 특히 그렇습니다. 암 걸리신 분들, 심각하신 분들은 내 남은 삶이 얼마겠구나 대충 생각을 하지만 그러나 정확하게 몇 날 몇 시 몇 분 남았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하나도 없죠. 그리고 대충 많은 사람들은 자기 앞으로 남은 삶이 얼마일까 궁금해합니다. 여러분들이 저한테 그래요. 저는 몇 살까지 살 것 같습니까? 그거를 묻는 사람이 나이 많으시는 분이 묻는 게 아니라 30대 초반,
40대 초반 이런 분들이 목사님 저는 어떨 땐 빨리 죽을 것 같아요. 저 오래 살까요? 이게 굉장히 궁금해서 묻는 그런 젊은 분들도 있습니다. 우리의 남은 삶이 얼마인지 우리는 좀 궁금해하죠. 궁금해하면 그것을 대충으로 생각했다면 우리는 앞으로의 남은 삶을 세월을 아끼고 바르게 살아야 되는 된다는 그런 결심이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90편 1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우리가 앞으로 남은 삶이 얼마라고 생각하고 이 세상에서 마냥 한두 끝도 없이 100년 1000년을 살 것 같은 그런 착각 속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남은 삶을 계산하면서 종말론자가 아니라 앞으로 남은 삶은 나는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정확하게 또 구체적으로 이런 계획을 가지고 참 바르게 잘 살아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 사람은 참으로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매일 우리는 새해를 맞을 때마다 결심을 합니다. 새해는 이렇게 할 것입니다. 특별히 남자분들은 금주를 할 것입니다. 금년을 할 것입니다. 그런 계획을 계속 세웁니다. 그런데 며칠 그것이 좀 그것이 며칠 동안의 행동으로 옮겨지지만 얼마 지나면 그것이 다 무산돼버리고 또 1년을 또 1년을 또 1년은 그렇게 가면서 아까운 시간들을 보낼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 땅에서 우리의 시간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매우 소중한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으로의 삶을 1초 후에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모르는 것입니다. 아침에 갔다 올게 하고 아내에게 인사하고 그리고 키스하고 나갔던 남편이 오후에 전화 올 때 그야말로 흰 시트에 덮여져 있는 시신으로 보는 일들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내일은 우리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내일을 의지하지 말라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내일 하겠다, 내일 하겠다, 내일 해야지, 내일 해야지 하는 결심도 그런 결심조차도 안 하는 사람보다는 그래도 참 의미 있겠지만은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내일, 내일, 내일 하다 보면은 결국은 그 앞으로의 삶이 그 내일, 내일 하다가 일생이 다 가버리는 것입니다. 저도 제 신앙생활을 가만히 들여다보고 기도생활, 말씀생활을 생각해 볼 때 나는 과거형이 되어야 되겠다, 미래형이 되면 안 되겠다. 이건 무슨 말씀이냐면 내일 해야지 앞으로 오늘 읽지 못한 성경은 올해 이달 안으로 얼마를 채워야지 아 오늘 못 읽었으니까 내일 읽어야지 오늘 기도 못했으니까 내일 해야지 이런 신앙생활은 안 되는 거지 미래형이라는 건 좋은 것 같지만 신앙생활에 있어서는 내가 오늘 이만큼 하나님 앞에 가까이 했다 오늘 내가 이렇게 기도를 하나님 앞에 많은 하나님 앞에 내가 대화를 나눴으며 그리고 내가 오늘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많이 묵상하면서 많은 것을 깨달았다 우리 신앙생활의 과거형으로 만족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 오늘은 하나도 하나님 앞에 실천하지 못하면서 내일 해야지 내일 해야지 내일 해야지 그 내일이 매일매일 나를 기다려주느냐 말입니다 기다려주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세월을 아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월을 아낀다는 것은 매 시간 시간을 최대한으로 이용하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세월이 악하기 때문입니다. 세월이 악하다는 건 뭡니까? 우리를 하여금 죄를 짓게 하고 우리를 하여금 유혹에 빠지게 하고 우리를 하여금 마귀와 짝하게 사는 그런 유혹 많은 세상이기 때문에 세월이 우리가 아끼지 않으면 악한 대로 그냥 그 물살에 끌려 내려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사탄은 도둑질을 하는 존재라고 하셨습니다. 사탄이 우리에게서 가장 많이 빼앗아가고 싶어하는 것은 바로 시간인 것입니다. 시간은 인간에게 있어서 너무나 소중한 재산이기 때문에 사탄은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의 시간을 나쁜 데나 쓸데없는 일이 허비하고 만들려고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고 우리에게 끊임없이 몰려와서 자꾸만 시간을 뺏어가고 자기 좋은 곳에 자기가 기뻐하는 곳에 사용하게 하고 결국은 모든 허탈감과 절망은 우리에게 뒤집어 씌우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죄지느라고 허비하는 시간을 한번 생각해 보면 술 마시고 즐기고 방탕하는데 허비한 시간 오락하고 게임하고 이런 시간도 있죠 TV 보고 영화 보고 이런 것으로 시간을 다 허비하는 것 이것도 허비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남을 미워하고 다투는데 허비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또 자신의 지난 날들을 후회하고 매일 자책감에 찌들려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말걸 내가 그때 왜 그렇게 했나 내가 그렇게 하는 게 아닌데 자기 자신을 매일 학대하고 자기 자신을 매일 원망하는 것 이런데 소비한 시간도 적지 않다는 것입니다. 또 미래를 걱정하느라고 고민하는 시간. 내 앞으로는 이건 어떻게 될 것인가. 매일 그냥 고민만 쌓아서 합니다. 걱정만 그냥 사방에서 걱정만
그것만 접수를 시키는 것입니다. 아, 이 일도 안 되면 어떡하지? 자녀가 잘못되면 어떡하지? 항상 고민만 하는 시간, 이것도 굉장히 많은 시간을 허비하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게을러서 아무 일도 안 하고 그저 잠자고 누워서 뒹굴뒹굴하면서 허비하는 시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수돗물을 하루 종일 틀어놓고 그 물을 만약에 흘려서 버리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뭐라고 말하시겠습니까? 아니, 저 아까 물을 잠그지도 않고 어쩜 물을 저렇게 깨끗한 물을 하루 종일 틀어버리지? 안 그러겠습니까? 누가 그런다면 가서 물을 잠그지요. 불도 필요 없는데 여러분 전기를 켜놓으면 돌아가면서 끄지 않습니까? 물도 계속 그러면 물도 수도를 잠그게 되는 것이죠. 저도 교회에 와서 불이 켜졌으면 부지런히 끄고 돌아갑니다. 하나라도 불을 끌려가고 남자 화장실 조심해야 됩니다. 항상 불이 켜져 있습니다. 화장실에 스위치 항상 잘 잠그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낭비 안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그런 거에 대해서는 그런 여러분이 분별을 가지고 감각이 있으면서 물보다 더 소중한 것이 무엇입니까? 시간인 것입니다. 물에다 비교하겠습니까? 아, 수돗물이 괜히 이달에 이렇게 많이 들어서 수돗물이 이렇게 많이 나왔잖아. 이달에 괜히 전기를 쓸데없이 켜서 전기세가 많이 나왔네. 그거는 아까워합니다. 고지서를 들여다보면서. 그러면서 우리는 얼마나 이 보이지 않는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한적으로 주신 이 시간에 대해서는 하나도 아까운 생각 없이 그냥 막 흘려버리고 그것이 내 것인 것 같이 막 우리는 그것을 허비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보람 있는 일만 해도 모자라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런 소중한 시간을 죄 짓는데 낭비한데 그렇게 다 버리는 것처럼 이렇게 안타까운 일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어리석은 삶이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탄에게 시간을 도둑질 당하지 않게 조심할 뿐 아니라 이 제한된 삶의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그런 삶인가 생각해 보면서 계획을 잘 세우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시간을 1분이라도 1차라도 아껴서 우리는 사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 삶은 끊임없이 이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 인간관계를 유지하려면 여기저기 가야 할 곳이 너무나 많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만나야 됩니다. 소유가 늘어나면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근심 걱정이 더 많고 관리를 해야 됩니다. 더 많은 경영을 이루어야 되는 것입니다. 또 소유를 더욱 늘리기 위해서 새벽부터 밤까지 일해야 되고 일을 잘하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을 배우고 그리고 땀을 땅에 쏟아부어야지만 우리는 성공적인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거는 맞는 이야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저는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 줄 압니까? 저는 놀아보지도 않고 저는 정말로 가정을 위해서 그리고 사회를 위해서 저는 열심히 살았습니다. 근데 주님은 열심히 살았다고 인정하시지 않습니다. 우리 세상적인 모든 사람들은 수평적인 삶을 삽니다. 수평적인 삶만 살면 그것이 잘 사는 건 줄 압니다. 많은 사람을 만나고 많은 걸 배우고 많은 걸 노력을 하고 쉬지 않고 땀을 흘리고 열심히 뛰어다닙니다. 그러면 나는 열심히 잘 살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수평적인 삶이 더 중요한 게 아니라 수직적인 삶,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두 방향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수직적인 방향을 우리가 잘 우리가 그것을 지키고 그 다음에 또 세상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인간관계에 있어서 수평적인 삶을 잘 그리고 열심히 살고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공부하고 그 다음에 모두 다 열심히 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고 참으로 너는 알차고 생산적인 삶을 사는구나 그렇게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항상 분주하게 돌아가는 삶입니다. 항상 쫓기는 삶을 삽니다. 그럴 때 이 세상 속에서 시간을 가장 잘 이용하기 위해서 우리는 가장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덜 중요한지를 알아서 일의 우선순위를 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수직적인 삶을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영적인 삶, 그 나라 그 일을 먼저 구하는 삶, 그것이 가장 가치 있는 삶이라고 말합니다. 주일에 힘쓰는 자가 되라. 주 안에서 너의 수고가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 17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우리는 먼저 영적인 세계에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이 모든 것 위에 그 나라 그 일을 먼저 구하라. 우선순위가 있는 것이죠. 빵이 필요 없다, 떡이 필요 없다, 옷이 필요 없다, 집이 필요 없다 말씀하신 거죠. 절대로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먼저 영적인 것에 모든 걸 투자하고
그것이 허비같이 세상 사람들은 보이지만은 허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가장 가치 있게 우리가 사는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많이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잘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은 기도와 말씀 속에서 주시는 성령과 그 다음에 감동과 그리고 분별력을 통해서 또한 교회 전통과 믿음의 선진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뜻을 알고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혜로운 삶이라고 성경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월을 아끼고 있습니까? 여러분 지혜로운 삶을 사는 것입니다. 분초를 아껴서 그저 하나님과의 시간 그 다음에 또 우리에게 주신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주신 이 모든 사명들에 대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하는 것 책임과 의무를 하는 것 이웃을 돌아보면서 사랑을 베푸는 것 주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면 모든 것을 할 수가 있습니다. 주일날 교회 나와요. 나는 그런 거 못합니다. 나는 일주일을 너무나 피곤하게 살기 때문에 일요일날 팔자 좋은 사람들이 교회 가서 앉아 있어요. 그렇게 일요일날 좀 쉬고 그렇게 참 돈 많은 사람들 형편이 좋은 사람들 같이 그렇게 나도 살고 싶지만 나는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교회 못 나옵니다. 나는 일요일날 안 쉬면 월요일부터 쓰러진다니까요. 이렇게 말하면서 교회 나오라고 하면 그것을 거절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은 그것이 어쩌면 사는 줄 알지만 사실은 우리도 그렇죠. 여러분들 시간이 많고 주일 일주일 동안에 많이 놀고 그리고 아무 일도 안 하다가 정말 체력이 남아서 교회에 나온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 앞에는 먼저 우리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오늘날 주일날 나온 것입니다. 예배드리는 나온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날에서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바르게 살고 아버지 뜻을 이루려고 할 때는 할 수 없는 일들을 하게 하시고 내가 어떻게 그런 일을 감당했지? 내 이 건강에 내 어떻게 그런 일을 했지? 스스로 놀라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삶 빠를 수도 있고 또 길 수도 있지만 여러분 꼭 하나님께서 주신 이 시간 이 시간의 달란트를 절대로 허비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시간의 달란트만큼은 누구에게나 거의 똑같이 주시는 것입니다. 하루 24시간 1년 360을 우리가 주실 때 그것을 땅에 다 쏟아버리고 허비하면 그거 같이 아깝고 어리석은 삶이 없다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시간을 잘 할애하셔서 주님 앞에 잘 세월을 아끼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어리석지 않고 지혜로운 삶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찬양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19절 말씀을 보면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라고 말씀합니다. 찬양하라는 말은 성경에 550번이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이상일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찬양의 마음은 기쁜 마음에서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편 33편 1절에서 보면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히 화가 나고 불쾌한 감정과 불만이 생길 때는 입에 찬송을 담아야 합니다. 고통스러운 일이 닥칠수록 우리는 찬양이 입에서 끊어지지 않도록 하면 우리는 늘 마음에 평안하고 주님을 찬양하는 기쁜 마음으로 우리는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괴로운 일이 자꾸 올 때에 우리는 기도는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일이 이렇게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저 사람이 나에게 그렇게 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이 모든 환경이 나에게 이렇게 고통을 주는 환경이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우리는 그렇게 기도는 하죠. 고통스러우면 어떻게 보면 기도를 더 많이 합니다만은 고통이 올 때에 화가 날 때에 마음에 괴로운 일이 있을 때에 찬양을 부른다는 일이 쉬운 일입니까? 찬양을 항상 진실된 마음의 깊은 곳에서 영혼에서 찬양이 나올 수 있다면 참으로 성령 충만한 삶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정말 승리하는 삶을 사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기도는 항상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찬양은 그렇게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근데 사도행전 16장에서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잡혀서 그 다음엔 묶여있고 매맞고 아프고 한 그 밤중에 그들은 찬송하고 기도할 때 옥문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지진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불쾌한 감정과 마음의 답답함과 어둠이 있을 때에 그럴수록 여러분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감리교 창시한 요한 웨슬리는 다음과 같이 찬양의 규칙을 세우고 가르쳤습니다. 교우들과 더불어 찬양할 수 있는 기회를 되시는 대로 많이 가져라. 피곤하고 지쳐있을 때라도 힘있게 목소리를 높여서 불러라. 곧 죽어가는 사람이나 잠이 오는 사람처럼 맥 빠진 목소리로 노래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힘들더라도 혼임을 당하여 노래하라. 그러나 하모니가 깨지지 않도록 다른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면서 목소리를 합쳐서 노래하라. 무엇보다도 영적으로 노래하라. 다시 말해서 입술로만 부리지 말고 가사를 음미하면서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게 온 마음으로 찬양하며 사람에게 들려주기 위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마음의 눈을 고정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찬양을 하라. 가장 기뻐하신 것은 우리의 심령 깊은 곳에 흘러나오는 진실된 찬양이라. 너무나 많은 아멘이지요. 예. 그런 거 보니까 요한일실로 목사님도 큰 소리로 기도하시고 큰 소리로 찬양하신 거 보면 목소리가 약간 쉬셨을 것 같습니다. 졸린 사람 같이 하지 마라. 여러분 세상 노래는 너무나 큰 소리로 잘 부르는데 찬양 부르려면 못 부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세상 노래는 안 나도 찬양 부르면 갑자기 힘차게 찬양이 나올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찬양은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찬양하는 자에게 축복을 내려주십니다. 이사야 43장 21절에 유명한 말씀이 있죠.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느니 나를 찬송케 하려 함이라.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 우리를 진흙을 빚어서 만드신 목적이 뭐라고요? 우리를 하여금 찬양을 하게끔 만드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찬양을 부르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에 일치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찬양을 잘 알 부르는 사람, 그런 사람은 주님의 만드신 목적에서 어긋나기 때문에 어떻게 말하면 불량품인 것입니다. 쓸모가 없는 것이죠. 고장난 것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우리 영혼에서 나오는 찬양,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 나오는 찬양, 입술로의 찬양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영으로 하는 찬양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영원히 천국 가서도 이어질 것이 뭡니까? 찬양인 것입니다. 영원히 천국에 가서도 영원히 천사들과 우리는 춤추며 찬양하며 하나님께 경배하는 일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다면 여러분 지혜로운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감사한 마음을 가지라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 20절 말씀 보면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라고 합니다. 감사는 가장 적극적인 믿음의 감정입니다. 어떤 환경에 처하든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젊은 부부가 갑자기 다친 장마로 인하여 가재도구 하나 건지지 못하고 집이 모조리 물에 떠내려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위로하는 주위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말을 듣던 그 젊은 부부는 우리는 아직 젊습니다. 우리의 가족의 생명을 살려주셨으니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많은 은혜를 받고 감당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생활인 것입니다. 우리들은 갑자기 사고를 당하거나 또한 불행일이 닥쳐거나 환난 당할 때 항상 감사하는 말을 하죠. 여러분들도 항상 감사하는 말을 합니다. 아유, 머리가 다치지 않은 게 감사하죠. 허리 다치면 머리 다치지 않은 게 감사하죠. 그 다음에 또 다른 것은 그래도 더 심하게 그랬으면 어떡할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셨으니 감사하죠. 불평불만 별로 안 합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감사, 그만하니 감사하죠.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셨으니 감사하죠. 요만큼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린 다 그렇게 고백을 하죠. 그런 감사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더 나쁘지 않는 삶을 살겠다는 것, 인정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믿음인 것입니다. 왜 하나님 이렇게 하셨을까? 왜 저렇게 하셨을까? 불평불만만 매일 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는 투정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감사하는 사람 속에 하나님께서 감사하는 조건을 더 많이 주시는 것입니다. 어떤 교회 집사님 하도 불평불만 하니까 나는 뭐 이래서 축복을 못 받았습니다. 나는 왜 이래도 이꼴에 밖에 안 됩니다. 나는 왜 이런데 맨날 다른 사람은 복을 받는데 복을 받지 못합니까? 그러고 농사도 잘 안 됐습니다. 매년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특별히 그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셨다고 합니다. 하나님 추수가 잘 되고 풍작이 되어서 저 입에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도 다른 집같이 풍작이 되고 풍년이 되고 수확을 많이 거두게 돼서 감사합니다. 이런 말 그 입에서 한 번만 나오게 해 주십시오. 매일 목사님이 기도를 많이 했대요. 근데 그 해에 그래갖고 굉장히 풍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많은 풍작을 거뒀는데 감자도 많이 나오고 뭐도 나오고 이랬는데 목사님이 집사님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이렇게 풍작을 거두게 돼서 너무 감사하죠. 그랬더니 그런데요 돼지 먹일 나쁜 감자가 없네요.
하도 좋은 거만 있어. 돼지 먹일 나쁜 그런 감자가 없네요. 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신선한 공기. 아침에 눈 뜨면 햇빛을 주신 것도 감사하죠. 또 하루는 이 세상에서 나에게 새날을 허락하셨구나. 여러분, 우리가 이 주일날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 줄 압니까? 믿음이 없어서 못 오는 사람, 더구나 공산권, 불교권 이런 데 있는 사람은 태어나서 왜 살면 왜 가는지 하나도 모르고 살다가 그것이 대단히 그런 삶이 그냥 마땅히 사는 삶인 줄 알고 고생고생하다가 가는 우리 정말 우리 아시아권에 있는 나라들 보면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 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중국의 예수님을 모릅니다. 대만도 타이완도 불교권입니다. 일본도 만신을 섬기는 나라입니다. 뭐 다 그렇잖아요. 태국이고 뭐 인도네시아고 뭐 우리 한국에 이렇게 기독교가 돌아서 예수 잘 믿게 된 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성령을 이렇게 물부터 부어주신 이 나라에 우리가 태어나고 살고 있다는 것 조금 고난도 받고 연단도 받았지만 이거 같이 감사한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한국에 태어나지 않았으면 이렇게 예수 잘 믿었을 것 같습니까? 자꾸 외국으로 나가고 싶고 외국 하지만 외국 가면 그렇게 성령 충만한 생활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한국까지 그냥 같이 이렇게 한 건물에 교회가 여럿이 있는 이런 나라가 있는 줄 압니까? 골라서 갑니다. 오늘은 1층, 오늘은 3층, 오늘은 5층 홀수로 가볼까? 짝수로 가볼까? 엘리베이터도 좀 딴 데 쳐다보고 있긴 하더라고요. 서로 이제 다른 교회들이 한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 그렇지만 이렇게 정말 교회도 많이 세워주시고 말씀의 홍수, 그 다음에 그야말로 진수성찬 같은 이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런 많은 은혜 속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건 너무나 감사해야 됩니다. 중국도 얼마 전까지는 한국에서 가져간 주보를 가지고 10년씩 5년씩 그거를 붙잡고 매일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인쇄가 하나 한 것이 없고 뭘 하나 볼 수 있는 프린트 된 것이 하나 없기 때문에 그들이 혼자 그러면서도 예수님 믿고 늘 주님을 붙잡고 사는 그런 시절들이 있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불안한 미래만 자꾸만 꿈꾸지 마시고 하나님 주신 온갖 귀한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생활을 해야 되겠습니다. 앞으로에 대해서도 미리 감사하는 건 대단한 믿음이지만 과거에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던 은혜에 대해서 그거 인정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우연히 그렇게 됐대요. 그거는 그렇게 될 일이니까 그렇게 됐대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그렇게 했다는 고백을 하지 않습니다. 처음에 조금 하다가 그건 뭐 그렇게 안 해도 내가 그렇게 기도 안 했어도 저절로 될 일이었고 내가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 앞에 헌신 안 했어도 저절로 될 일이었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받은 바 은혜에 대해서 하나도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그 다음엔 교만하고 불만을 가진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교만하고 무심한 태도 때문에 많은 감사할 거리를 놓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 해 전에 미국의 미시간 호수에서 배가 뒤집혀서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었는데 그 중에서 어떤 한 사람이 23명의 목숨을 구해냈습니다. 몇 년 후에 우리나라에서도 유명한 토레 목사님이 어느 집회에서 23명의 목숨을 살린 그분의 희생정신에 관해서 열심히 설교를 하셨습니다. 아, 그래서 그런 분이 있었는데 그런 것이 신문에 났습니다. 23명이나 되는 분을 호수에서 살렸다고 합니다. 그랬는데 그 예배에 바로 그 23명을 구하는 장본인 분이 거기 앉아 계셨다고 해요. 그러더니 그분이 일어나서 하는 말이 이미 늙어서 흰머리가 된 그분이었는데 제가 바로 그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그 구조하실 때 느낌이 어땠습니까? 라고 이제 물으니까 그때 많은 사람의 목숨을 구하면서 제 마음에 참 힘들기도 했고 참으로 많은 보람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그 23명 가운데 단 한 사람도 저에게 감사하다고 했던 사람이 없었습니다. 라고 말을 했다는 겁니다. 좀 이해가 안 되는 얘기죠. 그냥 살기 바쁘니까 그래서 누가 살려줬나 보다 하고 그 다음엔 감사함을 모르고 그렇게 돌아갔던 모양입니다. 누가복음 17장에는 예수님께 고침받은 문병자 10명이 나옵니다. 그런데 한 명만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그것도 사마리아인 유대인들이 굉장히 천시하는 사마리아인이 와서 엎드려서 예수님께 감사를 표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열 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했느냐 아홉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다시 한번 축복하셨습니다.
이것은 육신의 구원을 얘기한 것뿐 아니라 영적인 병, 정신적인 병에서도 고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온전한 구원, 전인적인 구원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받는 것, 하나님 앞에 응답받는 것, 축복받는 것, 뭔가 나타나는 것, 뭔가 열매가 있는 것, 그것만 갖고 감사할 것이 아니라 그것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모든 은혜, 우리는 한 가지만 갖고도 제대로 감사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감사할 것을 찾으면 감사할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님의 은혜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는 죽도록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감사가 바로 그것인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감사. 이 세상에 살면서 그걸 모릅니다. 천국 가면 그때는 알까요? 많은 사람들이 지옥에서 아우성 치는 걸 보고 있으면 그때 가서 알까요? 나도 저 사람 중에 한 사람 될 것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셔서 오늘 이곳에 왔구나 생각하면서 감사하게 되겠죠. 세상에 살면서 감사하는 걸 우리는 몸에 익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은혜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아무 생각도 못합니다. 그리고 또한 감사는 하나님께만 할 것이 아니라 사람 관계에서도 감사할 줄 알아야 됩니다. 감사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감사하는 감정, 이것이 가장 건강한 사람인 것입니다. 그 사람의 감사할 줄 아는 것, 하나님께나 사람 앞에 감사할 줄 아는 것, 가장 정신적이나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이라는 표시인 것입니다. 감사하는 감정은 인생의 어떤 자세보다도 긍정적인 에너지를 생산해낸다고 합니다. 사람들을 자기를 비난하거나 자기에 대해서 불평하는 사람은 싫어하죠. 감사하는 사람을 좋아하는 것 아닙니까? 자기에 대해서 욕하고 비난하는 사람보다, 불평하는 사람보다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사람을 좋아하게 됐어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의 선지자니라. 그 말씀을 우리가 황금률이라고 하죠. 무엇이든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인간관계에서만 주신 말씀이겠습니까? 감사로 하나님을 대접할 때에, 감사로 하나님을 내려고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감사로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영광을 돌릴 때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도 축복해 주고 대접을 해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대한 최고의 대접이 뭐예요? 감사인 것입니다. 은혜를 아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하나님 은혜를 몰랐습니다. 출애굽해서 홍해를 건너 그때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은혜를 모르고 매일 그 먹을 것, 애굽에서 먹었던 것, 그저 그것만 생각하면서 매일 불평불만한 것이 하나님 앞에 진노를 사게 된 크게 큰 죄악이라고 할 수가 있었습니다. 감사하지 않을 때 그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그것으로 끝나나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을 때 그때부터 점점 반대 현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고 싶은 그 축복의 반대 현상이 감사하지 않을 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것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감사를 반드시 해야 되는 것.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뜻이라는 건 명령도 되고 약속도 되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사람에게 축복해 주시고 감사하지 않을 때는 너희들에게 오히려 화가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1절에 보면 바울은 하나님을 알 때야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고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는 사람은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고 미련한 마음으로 그의 어리석은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감사하지 아니하면 그 생각 속에 헛된 것이 들어가게 되고 마음의 눈이 어두워져서 자기는 잘난 줄 알지만 사실은 어리석은 자라는 것을 말씀해주는 무서운 말씀인 것입니다. 감사는 그의 신앙의 성숙도를 나타냅니다. 어린아이들은 감사할지 모르죠. 그럼 어떡합니까? 억지로라도 부모님들이 감사를 가르치죠. 뭐를 주면 감사합니다 그래, 또 받을 때도 두 손으로 감사합니다 하고 받아. 감사하는 걸 가르치죠. 탁 뺏어가면 그렇게 하면 안 돼, 다시 내놔, 다시 가르치잖아요. 점차 자라면서 그러나 아이들도 스스로 감사할 줄 알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님 앞에 또한 사람들에게도 얼마나 빚진 자인 줄을 알게 될 때 감사하게 되고 그것은 그 사람의 신앙이 성숙해지고 있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감사나 어려움이 닥칠 때도 결코 무너지지 않는 강인한 하는 성도로 만들어주는 능력이 있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어떤 경우에 어떤 어려움을 당해도 능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감사는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많이 비축을 해두면 어떠한 경우에도 무너지지 않는 자기의 방패가 된다는 것입니다. 감사는 하나님께 또한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좋은 일이나 나쁜 일이나 고난이 닥치고 이해가 되지 않을 때도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아는 사람, 그건 성령 충만의 결과예요. 결국은 주님께서 주시는 큰 앞으로의 상급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마지막 18절 말씀,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말합니다. 술 취하지 말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살으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지배하는 삶을 살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디에 있어야 될까? 성령에 취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4장 8절 9절에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고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항상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며 세월을 아껴서 헛된 일에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찬송과 감사가 떠나지 않는 승리의 삶,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시는 하나님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은혜 받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한번 왔다 가는 이 삶, 우리에게 정해주신 이 인생, 주님, 우리에게 좋은 기회를 이 세상에서 주셨습니다. 우리들이 선택에 따라서 하나님 이 시간을 헛되이 보낼 수도 있고 아니면 귀하게 보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지혜로운 삶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이 삶을 헛되이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우리 삶의 모든 방향이 빗나가지 않도록 늘 깨어서 기도하며 주님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해서 주님 앞에 너는 참 지혜로운 삶을 살고 있다는 칭찬을 받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한 달란트 받았던 어리석은 사람과 같이 주님 앞에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들을 활용하지 않고 땅에 다 쏟아버리는 어리석은 삶을 살지 않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들이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들의 의지와 우리의 결단이 약하여서 늘 마음속에 하나님 앞에 결심하고도 무너지고 쓰러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성령님,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결단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원하는 대로, 하나님 소원하는 대로 승리하는 삶을 살도록 성령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유혹이 오고 세상에 여러 가지 많은 마귀의 함정이 있을 때에 거기에 빠지지 않을 수 있는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세월을 아껴 살게 하시고 시간의 소중함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곳에 우리의 시간을 우리가 사용하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시간 주시고 귀한 기회 주실 때에 빗나가지 않은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찬양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감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성령이 인도하시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들이 소원하오니 오늘 하나님 주여 다 축복하시고 그런 승리의 삶을 살도록 우리의 신앙을 더욱더 성장되고 성숙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네.